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린드먼 아시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린드먼 아시아는 금융업 쪽에 속해 있고 투자 조합인 거죠. 벤처 벤처 캐피탈입니다. 캐피탈, 정확하게 말하면은 벤처 캐피탈이 상당 때 러시 붐을 볼때 상장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2018년 상반기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방송을 린드먼 아시아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벤처 캐피탈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벤처 캐피탈 업종이 흘러가고 있는 그 동향을 보게 된다면이 지금 많은 자금들이 좀 비상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그 이제 그 시중에 있는 이런 돈들이 지금 부동산이나 보통 주식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부동산도 많이 억제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식 시장이 많이 원활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투자를 좀 격려하는 쪽이 어디가 있냐면은 먼저 비상장이 하나가 있고요. 비상장이 아마 투자를 하게 되면은 몇억 원 이상 투자 시에 아마 최소 몇천만 원의 규모는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효과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려하는 게그 리츠 주식입니다. 리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세제 혜택을 주면서까지 많이 지금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지금 비상장에 대한 투자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상장 투자를 개인들이 들어가긴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정보 격차가 좀 많이 심하다 보니까 좀 개인들, 그리고 사실 비상장에 대한 정보는 이 회사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정부의 자금들이 시중에 비상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좀 버블이라는 그런 평가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그냥 혼자 단독적으로 이렇게 비상장에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국민연금이나 뭐 예를 들면은 그 정부의 이제 자금을 운영하는 이런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도 지금 의무적으로 비상장에 대한 투자 그리고 벤처 자금에 대한 비중을 많이 늘리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돈을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비상장에 직접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뭐 NH 전반적으로 다 그렇겠지만은 비상장에 대한 투자를 할때 이거를 보통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벤처 캐피탈을 많이 세우고요. 아니면은 이 연금이나 이런 정부 자금이 벤처 캐피탈로 흘러 들어가서 벤처 캐피탈이 이제 그 비상장으로 투자하게끔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위 업체들 입장에 있어서도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관리의 효율성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금들이 지금 벤처 캐피탈로 좀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성장 사다리 본부 이런 펀드에서 한 300억 원 정도 돈을 받게 되면이 여기서 200억에서 한 300억 원 정도는 이 벤처 캐피탈이 다시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 모은 후에 이제 이 결성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부가 이제 300억 원을 주고 나머지 200억 원을 이제 이 벤처 캐피탈이 돈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200억 원 중에서 이제 자기 자본을 태울 수가 있는데 보통 자기 자본 비율을 10% 내외로 이제 섞어서 넣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 나머지 90%를 이제 외부 기관 으로부터 조달해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조달해 오는 건 일반적인 기업도 있을 거고요. 뭐 새마을금고나 뭐 이제 이런 중소형 금융사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결성 금액이 한 거의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사실 이 규모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지금 최근에 벤처 캐피탈을 보게 되면은 거의 연간 2년 사이에 AUM을 1000억씩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UM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 AUM이 좀 커진다는 의미는 결국은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관리 보수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사실
사실 얘네가 투자를 하고 이 가장 수익을 많이 끌어당기려면이 이 AUM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자본 비율이 많이 중요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 고유 계정에 있어서 얼마나 투자를 했냐가 결국은 그 비율만큼 나중에 수익이 나섰을 때 이거를 돈을 그 자기 수익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유 계정이 몇 퍼센트 들어가냐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집행하고 있는 기업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고유 자본에 대한 그 계정 자체가 거의 20%에 육박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보수적으로 봐도 좀 1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평균적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15%가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이런 벤처 캐피탈이 상장을 한 그 시점을 되돌려 봤었을 때 지금 벤처 붐이 이제 일어나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은 먼저 이게 자금을 공모 시장에 들어와서 자금을 모은 거거든요. 이 공모 시장에서 모은 자금을 통해서 자기 자본 계정으로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사실 그런 목적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IR이 좀 원활하게 되지는 않고 정보의 격차가 사실 투자자와 지금 기업 사이에 좀 있는 편인데 그 먼저 첫 번째로는 벤처 캐피탈 투자할 때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요. 먼저 일단은 고유 계정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냐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거의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빼고서는 거의 그 보통 10%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가 좀 적보다 적은 기업들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상장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자금을 활용해서 10%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UM 규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UM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여기서 나오는 안정적인 관리 보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즘 좀 이제 매출의 안정성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것도 사실 그 변수가 하나가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벤처 캐피탈 펀드 같은 경우에는 관리 보수율을 2%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사모 펀드라고 한다면 이 관리 보수율이 한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벤처 캐피탈의 관리 보수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몇 가지 조항들이 많이 달려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표 핵심 펀드 매니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서 관리 보수율을 0.3%포인트를 없앤다, 낮춘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의 재무제표에 있어서 보통 1, 2, 3, 4분기가 관리 보수가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줄어들거나 너무 큰 폭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면 이 회사가 관리에 있어서 좀 실패를 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네. 거기서 관리 보수율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이거를 관리하는 핵심 인력이 이탈하게 되면서 이게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게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벤처 캐피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코스닥 업체에 있거나 아니면 코넥스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거에 벤처 캐피탈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에 많이 연동이 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의 양갈래가 IT와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주가가 떨어지고 바이오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벤처 캐피탈 주가도 거의 같이 동행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뭐 크게 움직이는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린드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린드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거래량이 그러니까요. 너무 작고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대주주 지분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유동성이 많이 풀리지 않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IR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IR도 사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아주 IB 같은 경우에는 이 벤처 캐피탈 업종 그 업계에 있어서도 좀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 그래도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공개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투자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많이 되지가 않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도 한 개 더 볼 수가 있는 게 벤처 캐피탈 펀드가 지금 2,759억 원이잖아요. 근데 PEF 펀드는 4,125억 원이에요. 근데 VC 펀드는 이걸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국가 이제 사이트나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긴 한데요. 이 PEF 펀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사모 펀드잖아요. 사실 이거는 거의 블라인드다 보니까 그렇겠죠. 이거는 이 투자를 어디를 하는지 사실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PEF의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 기업이 진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사실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벤처캐피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다 끝났기 때문에 기업 뭐 IR을 한다거나 투자자와 소통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사실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나 바이오 업체가 뜰 때 그때 잠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해 볼 수 있지 이거를 가지고 해서 주가를 우상향하는 그림은 사실 기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지금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벤처캐피탈 업종 자체가 확실히 이렇게 뭔가 순서가 나여 뭐 대장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요. 어떤 기업은 PR로 밸류에이션이 가능한데 사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PR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부 벤처캐피탈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재무실적을 연결로 다 끌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론 그 회사의 실적도 중요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사실 바이오의 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많이 크고 그렇죠. 사실 바이오를 본다는 거는 결국 라이센스 아웃을 본다는 건데 그 라이센스 아웃이 실적의 분기로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PR로 보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다고 또 어떤 게 사실 PBR로 보는 게 맞기는 한데 이제 또 일부 기업이 PBR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또 굉장히 또 애매해지는 이런 사실 밸류에이션이 아직 좀 고착화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산업 내에서 상위 업체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아주 아주아이비나 그리고 그다음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컴퍼니 K 이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지금 가장 저평가된 거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최근에 주가 보시면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도 노려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는 있고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량은 40%까지 확대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주가가 안 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주주 환원 정책 쪽으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래 2019년 초반에 상장을 하면서 배당 성량이 이제 미래에셋 그룹을 따라가겠다 했었었는데 미래에셋 그룹의 그 배당 성량이 35%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아예 40%를 내겠다고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배당 관점에 봐서도 좀 배당 수익률 자체 아마 거의 5%를 넘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배당주 관점에서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좀 어찌 보면 특수한 형태의 기업이기 때문에 특수한 저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